something. 아, 점수 3000점. 다이아죠? 2800점이시네요. 파티를 하신 건가? 다이아인데? 고감도 유저였는데 왜 저감도로 전향하셨고 저감도 적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 고감도 유저였는데 맥크리 같은 거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저감도로 바꾸고 저감도 적응은 하루 동안 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안전인데. 너도 해, 맨. 안전 안전. 내려가죠, 지금. 실드 쓰는 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면 2층 대지랑 같이 있어. 라인. 오케이, 실드 써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뒤에 디바 알맹이. 어, 이거 아나 노릴 거면 그냥 계속 쭉 노리는 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아나 계속 노리는 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나가 힐러 하는 걸 막기만 해도 뒤에 있는 애들 알아서 잘릴 거라서. 아나 호그 말고 아나. 호그 말고 아나. 호그 어차피 때려봤자 아나가 틸 해줘가지고 못 잡아. 아나. 에너지 이 정도면 아나 숯 긁으면 그냥 삭제되거든요. 아나 먼저. 어 그래 아나. 오케이. 이런 거 실드 두시는 건 괜찮네요. 위험하면 바로 비트 써요. 아니면 3층 루시우. 아 루시우란다. 실드 주시는 건 아직까지는 딱히 뭐 크게 피드백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거니 금방 자기 실드 하고 아군 실드 안 줘도 됐었죠. 보시면 여기도 자기 실드 쓸 필요 없었어요. 여기 그냥 호우가 보이자마자 썼거든요. 호우 그랩 끄는 것까지 타이밍 맞춰서 써도 되는데 우클릭이나. 여기도 자 라인한테 실드 써줄 필요 없었고. 정면 3층인데 실드 쓰지 마요. 아 지금 쓰면 안 돼. 어차피 때릴 사람도 없어. 라인한테 실드는 나쁘지 않았고. 실드 이거 호그 말고 아나한테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 아나 살렸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던 아나 있죠. 한조 공에 같이 들어왔던. 그 한조 시야 바깥으로 좀 아이님 들어오세요. 루시우밖에 힐이 없어. 이거 힐뱀 풀어줘야 돼. 힐뱀 풀어줘야 돼. 힐뱀 걸린 대상 우리 아군한테는 자리하고 실드 걸어주면 힐뱀이 풀리기 때문에 저런 건 힐뱀 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풀어줄 수 있으면. 궁극기 넘어가 계신다. 이거 그냥 강 나오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 지금 써야 되네. 어디에 써야 될까. 근데 쓸 각이 안 나온다 지금은. 근데 지금 쓰면 이 다음 타임이 마지막 타임이라서 약간 더 기다렸다가 한 30초쯤에 쓰는 게 좋거든요. 이때까지 안 썼으면 차라리. 어 차라리 아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다음 타면 이제 들어오는 거 막으면 되겠네. 그냥 자리야 공 쓰고. 야 오른쪽으로 내려와. 여기 내려와. 여기 올라온다 로드구. 잡았어. 잡아. 나이스. 우리 돼지 차고 돼지 유령 잡고. 이거 궁 디바 뒤쪽에 궁 박아야 돼요. 디바 매트릭스 키고 있으니까 먹혀. 궁 써야 돼. 디바한테 안 먹히게 뒤쪽에. 아 됐다. 응 됐어. 디바 뒤에서 궁.
트레이스 오른쪽 방안에. 지금 화물. 방안 다시. 어, 딸피 아트. 오케이, 나이스. 겐지. 겐지 피 몇인지 몰라. 화물. 겐지 피 밤이. 근데 전반적으로 팀원들이 너무 잘해준다. 피찬다, 피찬다. 상대팀에 비해서 팀원들이 너무 잘해준다. 시메트라 있고 전멸 한 조. 차례 내려온 거 먼저 포커싱. 포커싱 포커싱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포커싱. 아, 브리핑하고 그냥 쭉 들어가서 포커싱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오른쪽 심에 있다. 아, 이거 라인 줄 실도 없는데. 주고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라인 살려야 돼. 라인 살려야 돼. 우리 하나 없어가지고 라인 피 수급 안 되거든. 오케이, 자리야 실드 빠지. 둘 다 빠졌으니까 이제 쭉 들어가면 돼. 쭉 들어가면 돼. 이거 시메트라 노리면서 그냥 쭉 들어가면 돼. 아, 이거 루시우한테 어그로 끌릴 필요 없는데 그냥 오른 왼쪽 방에 있는 거 저거 노리면 되는데. 지금 왼쪽 방에 순간이동기 있죠? 밀긴 밀 것 같은데. 약간 조금 판단이 약간씩 아쉬운데. 약간씩 포커싱이 그냥 앞에 보이는 거 위주로 포커싱을 하시는 것 같아. 중요한 우선순위 위주로 포커싱을 안 하고 약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포커싱을 해서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스. 뭐 에임이나 실드 주는 거는 크게 막 부족한 점은 안 보이는데 살짝살짝씩 포커싱적인 부분에서 중요도를 약간 놓치고 포커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힐러 물고 있다가 그냥 첫 번째 수비에서 힐러 잘 잡고 있다가 여기 우리 팀 들어가잖아요. 제쪽 라인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팀한테 실드 한번 준 다음에 뒤쪽에 아마 무방비로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상대 탱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디버도 없고 라인도 없죠. 지금 한조 위에서 여기 프리딜하고 있는 빼고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됐는데 수면치까지 빠졌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굳이 뒤에 더 봐줄 필요가 없었는데 전 차에 그냥 저걸 보고 그 다음 한조를 보는 게 나았는데 호그한테 포커시 끌려가지고 아나가 힐하게 되어서 오히려 조금 더 밀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팀이 잘해줘서 그렇지 팀이 못해주는 상황이면 이거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포커싱이 너무 호그한테 가있어. 그러니까 탱커 굳이 지금 자리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대상한테 포커싱이 가있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지금 맥크리가 다 자르고 다니잖아요. 킬캠 보면 킬러 보면 그러니까 맥크리가 다 자르고 지금 라인나르트 박채기로 잡은 건데 이런 거 아니었으면 여기는 진작에 밀렸거든요. 약간씩 지금 아쉬워. 수비에서 금방 공격은 워낙 수비에서 이만큼 짧게 막아놓으니까 공격에선 금방 뚫은 거고 궁 쓰는 것도 약간 조금씩 타이밍 느린 것 같아. 실드 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실드 주시는 건 나쁘지 않게 주시는 것 같아. 정면 3층인데 조금만 그 포커싱 부분만 살짝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만은 좀 힘들 것 같고 마스터까지는 포커싱 부분만 좀 수정해도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